스타일 머리가 닿는데. 왜 이렇게 맛있어? 생겼다. 불쪽 장난 아닌데? 오염이 있고 밑창이 들렸고요. 왜 이렇게 차? 안녕, 아침이 됐습니다. 이 어구부츠 판매자한테 연락을 했는데 신으면 교환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쩔 수 없이 오늘 신어야 되기 때문에 불량된 상품을 사버렸네요. 오늘 신다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오늘 룩은 제주도 감귤 따기로 밥 먹으러 고! 고고! 아, 날씨 너무 좋아요. 좋아요. 아, 구름 대박. 네, 여러분, 차 주우고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누르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쭉 하면 이렇게 열려요. 우와, 이렇게 하면 닫혀요. 우왕. 스벅에서 저는 제주 쑥떡 프라푸치노를 샀고 친구는 까망라떼를 샀습니다. 이걸 마시면서 밥을 먹으러 가려고요. 밥 먹기 전에 위장 워밍업. 맛있다. 맛있지? 응. 안에 떡이 들어있어. 맛있다. 그 쑥떡 쑥떡이야, 그래서. 얘 고소해. 맛있다. 어머, 수다씨 오늘 되게 예쁘네요. 아, 감사합니다. 출발! 너무 졸려가지고 순간 졸음이 막. 수다가 플레이리스트가 죄다 이런 거밖에 없어요. 엄청 잔잔하고 처음 들어보는 막 인디 밴드들 막 이런 노래가 많아가지고. 돼지 식당 도착했는데 30분 기다려야 된대요. 그래서 사장님이 귤을 선물로 주셨어요. 갑자기 그냥 무심하게 투차 옆에다 두고 가시면 30분 기다리셔야 됩니다 라면서 주고 가셨는데 직접 따신 거예요. 이거 봐, 지금 잘라왔어요. 저희 30분 동안 시간이 남아서 사진을 찍으려고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봐봐, 여기 진짜 잘 나온다. 귤 사세요. 저희 주물럭 2인분이야. 고사리 주물럭이 나왔습니다. 쑥전도 나왔어요. 너 아까 그 쑥떡쑥떡 먹었잖아. 그거랑은 또 다르지 않아? 맛있다. 아, 전매 1인 식사 가능합니다를 못 봤네. 봤으면 고등어 조림 하나랑 고사리 주물럭 이렇게 시켰을 텐데. 고사리 얹어서 입안이 큰 사람 기다려서 이거가 네. 이게 나눠서 싸먹어요. 오래 기다렸다고 서비스로 수육을 주셨어요. 이게 덤베고기네. 갓 담근 느낌이야. 마늘도 넣어서. 아니, 여기 너무 친절하신 거 아니에요? 후식으로 먹으라고 귤을 또 주셨어요. 제주 인심 무엇? 쑥전이랑 싸먹는 게 별미다. 떡이랑 싸먹는 것 같아. 양이 적어 보였는데 생각보다 많네. 소고기는 마무리는 볶음밥. 사장님이 감귤을 또 서비스로 주셨어요. 제 옷만큼 주셨대요. 배추도 너무 맛있고 직접 키우시는 것 같아요. 너무 신선하고 서울에선 보기 힘든 초록초록해. ASMR. 얘 귤 엄청 신기하게 깔아. 안 끊어졌지요. 맛있다. 너 안이 진짜 크다. 그지? 그래서 네가 내 이빨 보고 작다고 한 거구나. 내부가 크네, 너가. 얜 이빨이 작아요. 저는 커요. 우리 어디 가지 이제? 귤 따러? 귤 따러 갑니다. 맛있게 드셨나요? 네! 너무 맛있었어요. 어떠셨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그쵸? 근데 여기 사장님이 남는 게 없으실 것 같아서 좀 걱정돼요. 귤도 한 3,000원치 이상은 받은 것 같은데? 귤을 그렇게 두 송이나 주시고 다 퍼주셔, 다 퍼주셔. 곰배고기도 5,000원치는 밥 먹은 것 같아요. 갈까요? 출발! 출발! 제주도 푸른 밤에 마침 노래가. 근데 이 노래는 전화권이 걸리기 때문에. 아, 오케이. 갑자기 분위기 민속촌. 쑥떡아 길을 잘못 들었네. 갑자기 민속촌에 들어왔어요. 지금 당황한 거 보이세요? 이제 민속촌 탈출했어. 강아지가 백구야. 아, 가 왜 그래. 날씨 너무 좋고 기분이 더 좋고. 애써 지금 편하게 운전하는 척하고 있네. 편하게 운전하고 있습니다. 감귤을 따러 감단함에 왔습니다. 한 시간이나 운전을 해서 왔어요. 입구부터 너무 예뻐요. 저희 1km 하고 2인 체험할게요. 감귤 따기 체험비는 5,000원이고 1km에 7,000원. 총 2인에 17,000원 결제했습니다. 제가 조금 안내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길 따라서 3분 정도만 앞으로 걸어가시면 아무 나무에서나 가셔 체험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저의 감귤 룩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거 어디서 바닥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바닥 떨어진 맨발로 가야 돼 이제. 아, 너무 좋다 여기. Finally, Steve and Lumber. 네. 다 떨어져서 너무 혹시 거에 자랐는지. 혼란이 신이 났네. 감귤 농장. 이렇게. 야.
근데 뭔가 귤이 다 작아. 위로 올라가고 싶어. 저기 있는 거 따고 싶다. 오케이. 저기 많이 달려있어. 조심해. 너의 어그부츠는 온전치 못하다는 거 잊지 마. 왕귤 있다. 오, 짠! 오. 이렇게 풀립을 하나 붙여주면 더 귀엽죠. 꼬다리 따야 돼요. 아, 꼬다리 꼭 따야 돼요? 네. 넣으면 안 돼요, 그대로? 아, 감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사장님, 올해 귤 농사 어때요? 아, 올해 귤 농사가 너무 좋아. 달아, 달아. 설탕 왜 먹니? 귤 먹으면 되지. 사장님, 키로 얼마예요? 키로 7,000원. 어, 너무 비싸요. 안 비싸, 안 비싸. 1,000원 해주세요. 어디 가서 7,000원 가격으로 못 먹어, 이거. 이거 다 내가 키운 거야, 이거. 너무 자연스러워. 귤농장 사장님 같은데? 먹어볼래? 평수가 얼마나 돼요? 평수는 한 3,000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한번 먹어봐, 먹어봐. 잘 먹겠습니다. 어... 진짜 큰 걸 따주셨네. 마음껏 먹어. 여기 귤 많으니까. 아니 제가 실컷 땄는데 다 흘렸어요. 움직일 때마다 떨어져. 귤 리코리타. 예. 살렸어 리코리타? 예. 주셨어요. 야스 야스. 자, 귤을 따왔는데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리코리타. 귤 광고 부탁드립니다. 귤 광고주분들 연락 주세요. 지금 준비되어 있어요, 귤 옷도. 아, 상큼해. 아니, 아, 상큼해. 아, 요즘 귤 농사가 풍년이야, 풍년. 저희는 이제 감귤을 다 따고 제주도에 버버리 파보스토어가 엄청 크게 열려가지고 거기에 구경 가려고 합니다. 도착했습니다. 차는 또 충전해놓고 있어요. 짬짬이 충전해야 돼요. 버버리. 오! 대박 대박. 우와, 멋있다. 우와. 들어왔습니다. 짠. 와, 멋있어요. 이렇게 깜깜해졌다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계속 돌아가는 것 같아요. 사막이야, 사막. 그치? 사막? 사막에 왔습니다. 왜 완전 네 거네? 내 옷 왜 여기 있지? 괜찮아요? 흔적이 없다 이거. 투머치 버버리다야. 투머치 버버리야? 아니 투머치 버버리. 아, 버버리. 이 옷 너무 이쁘죠? 이게 지금 남성용 스몰인데 국내에서 엄청 반응이 좋아서 지금 거의 다 팔렸대요. 파보스토어를 다 봤는데 어, 떡볶이 코트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415만원. 너무 비싸요. 너무 갖고 싶네요. 어, 여기 봐봐요. 너무 이쁘죠? 저희는 밥을 먹으러 고집돌 우럭에 왔어요. 여기가 그 삼성 회장 누구지? 이재용 씨인가? 이재용 선생님도 왔다 갔다 하는? 저는 여기 2년 전에 와봤어요. 나쁘지 않았거든요. 다시 한번 찾아봤습니다. 저희가 시킨 거는 실속 상차림이고 가격은 1인에 39,000원. 여러 가지 메뉴가 많이 나왔어요. 아, 근데 너무 피곤해. 근데 코지다 코지. 맛있는데 피곤해가지고 이거 먹고 숙소로 가는데 1시간 반이 걸리거든요.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 먹으면 확 뚫릴 것 같은데. 이 고집돌 우럭은 제주도에서 워낙 유명해가지고 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 아기 공룡 둘리에 나오는 그 생선 같아요. 구독자분들 모르실 수도 있어. 왜 모르지? 나이 차이. 아, 나이 차이. 아, 세대 차이? 우리 세대 사람들만 알 수 있어. 싫어 싫어. 과식하면 배 아파. 밖에서 먹기 진짜 조그만데 안에 다 들어가. 이제 밥을 다 먹고 숙소로 가는데요. 너무 멀어요. 62km예요 1시간 40분 동안 가야 됩니다. 재빠르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졸리네. 아! 출발! 출발!